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좀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도 포근하고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참나무들이 주로 많이 서식하는 그런 산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식물은 이 참나무 옆에 이 식물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한마디로 거대한데요. 이게 칡입니다. 콩과 식물 칡이고요. 아주 오래된 그런 나이를 많이 먹은 칡 같습니다. 요즘이 칡이 영양 성분이 가득하고 약성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칡해는 시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칡은 콩과의 덩굴성 식물인데요. 지금 이 칡을 보니까 이건 덩굴이라기보다는 나무입니다. 이 지금 참나무를 감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참나무만큼 굵습니다. 담쟁이 덩굴도 올라가 있고요. 이 칡이 지금 위로 올라가서요. 이 나무하고 저쪽 나무까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 칡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타고 올라가서 입이 또 큽니다. 커다란 입으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칡이 감고 올라간 나무는 오래지 않아서 고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무들도 제대로 자라질 못했어요. 위쪽에서요.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이 칡을 좀 캐봐야 되는데 이 칡은 바로 나무 옆에 또 있고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걸 캐보기에는.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갈고리 같은 요 곡괭이, 작은 곡괭이 이거 달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작은 걸좀 캐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 위쪽에도 감고 올라간 칡이 있는데 저거보다는 좀 크지는 않지만 저것도 큰 칡입니다. 이걸 한번 파봐야 될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칡이고요. 이것도 굵습니다. 이걸 한번 파보겠습니다. 제가 이 칡을 캐는 동안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뿌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뿌리를 좀 파봤는데요. 좀이 줄기가 특이합니다. 저 위에서부터 나무를 감고 올라간 저 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끝에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그 뿌리가 여러 갈래로 지금 그 뻗어 있어 가지고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칡뿌리 힘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에 뿌리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게 굵긴 굵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거대하진 않습니다. 저 밑쪽에는 두 갈래로 다시 갈라져 가지고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 밑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칡에는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석류보다 58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콩과 식물인 콩보다도 2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요.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골다공증에 효과가 크고요.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같이 나타나고요. 나이가 들면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여성, 남성 모두에게 이 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작은 가지를 하나 띄워봤는데요. 이렇게 통통하게 알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알이 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통한 부분이 아주 연하고 맛이 좋습니다. 즙이 많고요. 이 칡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가 알코올분해 작용입니다. 칡에는 카데킨이라는 알코올분해 성분이 들어 있어서요. 주독을 풀어주기 때문에 칡을 먹으면 위장과 간을 보호하고요. 숙취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갈증 같은 증상과 만성 피로를 제거해 줍니다. 간 건강, 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칡에는 또 칼슘을 비롯한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골다공증, 골절 같은 뼈와 관절 문제를 예방 치료해 줍니다. 중장년 여성과 남성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의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칡은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미세먼지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요.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칡은 여성에게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에게도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피로회복, 숙취해소, 간과 위장을 튼튼히 해주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남성에게 아주 좋은 약재가 될수 있습니다. 네, 칡은 혈관을 깨끗이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혈관을 튼튼히 해줍니다. 고혈압, 당뇨,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성인병을 예방 개선하고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칡에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변비를 개선해주고 설사를 동반하는 장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칡을 먹으면 변비가 개선되고 지방과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좋은데요. 칡은 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만을 감소시키며 부종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칡은 체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비타민C와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피부 미용에 좋아서요. 피부 잡티, 여드름, 아토피, 피부 트러블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칡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칡은 주로 칡즙이나 끓여서 차 형태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루 기준 칡즙은 보통 물컵으로 3컵 이내, 그러니까 600ml 이내로 마시고요. 칡차는 마른 칡뿌리 20g을 끓여서 차로 마십니다. 이 칡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일 때또 모유 수유 중일 때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같은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수술, 치료를 했던 분들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칡에 대해서 뿌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